왕양명 얘기 먼저 한번 전습록부터 한번 할게요. 전습록을 보면서 우리가 단학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한 관점을 좀 잡고 갈게요. 10페이지 먼저 보실게요. 맨 뒤에. 원불교수 심정경은요. 오늘 혹시 못하면 제가 다음에 해드릴 거고요. 일단 이 전습록은 이걸 알아야 단학 경전을 읽어낼 수 있는 좀 관점이 생기실 거예요. 보세요. 유권정이라는 양명 선생, 왕양명 선생이 유학자인데요. 그 당시 유학자들은요, 이미 불도 공부를요, 젊어서 엄청나게 합니다. 왕양명 선생은 단전호흡 다 했고, 도관에서 결혼하고요, 신혼, 결혼하고 사라졌어요, 신랑이. 결혼하고, 다 찾으러 다녔더니 도관에 가서 도사랑 놀고 있었어요. 와이프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지 뭐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결혼보다 지금 더 뿅 가서 한 게 완전 덕후였던 거죠. 도관에 가가지고 도사랑 도담 나누고 있어요. 거기 빠져가지고. 그래서 도관, 그런 도관에서 수행하신 이야기 보면 친구들이 오고 가는 거 미리 보고 오면 나가서 마중하고 마중 나가고 이런 신통 부리다가 아, 이게 다 뭔 짓거리냐 하고 버렸다고 돼 있는데 그 전해오는 얘기 보면은 도태 안에 이 원신의 태아가 배양돼서 뭐 얼마나 배양됐고 이런 얘기까지 다 전해와요. 양양 선생은 왕양명 선생만 그런 게 아니라 송나라 때 이분은 명나라 때인데 송나라 때 유학자들인 주자나 정명도 정희천 이런 분들도 다 단학 닦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명도 선생 같은 경우는 단학을 닦는데 단전에서 빛이 터져 나온 게 너무 광명해서 절에서 그러고 계신데 마을 사람들이 절에 불난 줄 알고 다 물 들고 뛰어왔다가 보니까 그 단전에서 방광이 된 거였다는 걸 알고 돌아갔다. 이런 얘기가 다 전해와요. 조선시대 글들 중에 다 있어요. 내려온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 유학, 얼마나 유교만 위하고 주자만 위하던 시대입니까? 그때 내려온 이야기에도 그런 게 전해온다는 거는요. 좀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내려왔겠죠. 그래서 왕양명 선생도 단학에 어떤 도를 얻은 양반인데 이분이 유학을 주장한 뒤로는 그런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양심만 밝히면 되지 단학 이런 거 신경 쓰지 마라라고 지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보면 재밌는 거는 어차피 또 왕양명 선생 문화 중에 또 불도로 간 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거는 교수법에 벌써 정자가 많고 호흡 조절 같은 게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도교를 주장하진 않았지만 유교를 주장하면서도 본인이 공부해서 얻은 이런 비법들은 다 적절히 잘 활용하셨던 걸로 보여요. 왜냐? 그 제자들이 호흡 조절하다가 신통 없고 한 얘기들이 많이 내려오거든요. 지금 그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왕양명 선생은 철저히 양심보다 그런 걸 더 중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비판적이에요. 그런데 유권정이란 제자가 자꾸 불도에 휘둘려요. 자꾸 불교 주장 가지고 한번 물어보고 도교에 빠져 있다가 또 물어보고 하는데 그 편직을 해. 원신, 원기, 원정, 근원적인 의식, 근원적인 기운, 근원적인 알짬, 근원적인 어떤 정력이죠. 원신, 원기, 원정은 각각 그 맡아서 보관하고 발생하게 하는 곳이 따로 있을 겁니다. 진양직이나 진음지정이라는 것도 도교에서는 다 각자 다 중요합니다. 물어본 거죠. 선생님이 도교를 잘 아니까 물어보지 유학자한테 가서 이런 걸 바로 묻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원신이라는 게 있고 그런데 이게요 인체로 치면 원신, 원기, 원정 그러면 정기신 이렇게 맑은 정도로 했을 때 정신은 더 안 보이는 물건이죠. 기운은 중간적이고 정은 물질을 상징합니다. 물질, 에너지, 의식. 의식이 제일 그 차원이 높죠. 그런데 이 정기신이 상단전에, 신은 상단전, 기는 중단전, 정은 하단전이 맡았다고 하는데 예, 여기서 여기를 기로 보고 여기를 신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 땅에서의 정기가 기는 기체고 정은 액체를 상징하니까 액체가 기체가 되고 기체가 액체가 돼서 서로 돌고 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더 배는 육체,
배는 이 육체가 아니라 땅을 상징하고 머리는 하늘을 상징하니까 천지를 아우르는 운행에서는 상단전이 기가 되고 하단전이 정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돌아야 되니까. 그래서 정이 기화돼서 올라갔다가 기가 액화돼서 내려오. 네, 이런 의미에서 정기 가운데서 신이 주재한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래서 그런 관점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결국 다 보면 다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 차이지. 자 일단 정기신으로 나눠볼게요. 이 뇌에서 정신작용이 일어나고 이 중단전에 지금 이 하단전과 중단전 관계가 정기가 서로 돌고 돌고 있어요. 여기서 기는 위로 올라오고 액체는 아래에 고이고 해서 이게 계속 순환하면서 이게 상하단전에서도 또 아까처럼 크게도 일어나요. 그럼 그때는 상단전이 기를 맞게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정기를 일단 이 아래쪽에서 이 정기를 대표한다고 보고 뇌에서는 정신작용이 제일 주니까 정신을 뇌에다가 설정해서 이렇게 보는 식이 제일 그 여러분 공부하실 때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신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식신이라는 게 있어요. 식신. 그 밥식자가 아니고요. 원신 반대말이 식신입니다. 도교에서. 식신 원정대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그런 거 보면 자꾸 이게 떠올라요. 저는 식신이. 원신은 뭐냐면 원신은 참나. 식신은 에고작용이에요. 아르마리. 아르마리고 이건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은 원신. 아르마리는 분별심은 식신. 아식자가 이게 아르마리란 뜻으로 식을 붙여요. 아르마리 식. 자, 마찬가지로 기도 원기가 있고 후천기가 있어요. 원기, 후천기. 이건 후천정신인 거죠. 정에도 원정이 있고요. 한의학에도 동의보감에도 다 나옵니다. 그리고 황제네에게도 나와요. 이제 그 원정 개념이 이런. 그래서 후천정액의 근원이란 뜻이에요. 원정은. 후천 기운의 근원이란 뜻으로 원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약 드실 때 원기 보충한다고 하는 게 그냥 쓰시는데 원래 원기는요 형이상학적인 주장이에요. 원기라는 건 후천적인 우주에 꽉 찬 모든 에너지의 선천적인 근원이라는 거예요. 형이상학적 근원. 그러면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이 양반도 도교에서는 원신, 원기, 원정을 얘기하고 또 보세요. 단기간에 도교 전문가를 만들어드리는 오늘은 그동안 불교대학원을 먼저 하다가 오늘은 도교대학원을 한번 잠깐 운영할게요. 제가 얘기하는 것만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 전 세계 어디 가도 도교 이 정도 이해했다 하면요. 제가 볼 때는 아주 훌륭하십니다. 자, 물은 아래로 고이고 불은 위로 타오르는 게 본식이죠. 예, 이렇게 도는데 그래서 이 물은 정기 중에서 정이라고 하죠. 정액. 정액 생각하시면 인체의 모든 액은 다 정액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 자체가 부모님의 정액이 모여서 부풀어진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 전체가 정액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아버지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를 한의학적으로 둘 다 정액이라고 하는 게 그게 남자의 정액과 여자의 정액. 이걸 좀 구분해서 남정과 여혈 피혈자 써서 정혈이니 하는 것도 다 정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로 말하면 정액이 부풀어진 게 우리 몸뚱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가 정이에요. 그래서 이 정이 정은 물이에요. 그래서 물이 충만하면 정이 윤택해지고 예, 그리고 이제 이 기는요. 불은요. 요거는 기죠. 기체적 요소. 그래서 이 형체는 없지만 이 몸뚱이는 정액이고 정액 안에 꽉 차 있는 이 생명 에너지는 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에서 얻은 기, 음식에서 얻은 기, 다 에너지라는 건 다 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후천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후천적인 기가 보세요. 기가 도는데도 요 출발점들이 있죠. 요 출발점들. 그래서 기가 충만한 중에 또 액화가 시작되고 액이 충만한 중에 여기는 그럼 이건 뭐겠어요? 이건 불이죠. 불이 시작돼서 불이 다시 타오르고 불이 타오르는 이제 여기는 물이겠죠. 물이 다시 끌어내려요. 그래서 이렇게 돌고 돕니다. 자, 이건 후천전기를 가지고 얘기한 거고 자, 똑같은 그림을 그려놓고 선천전기를 이해해 볼게요. 선천. 그럼 이게
원기라고 하면 이해되시죠? 이거는요. 원, 정. 원리는 같다고요. 그러면 요거는 뭐겠어요? 요거는 원, 기죠. 이 한 점에서 다시 원기가 시작되고, 원기가 위에, 원기는 에너지니까 위에 충만하고 물은 아래에 충만한데, 상식이죠. 여기는 원, 정이죠. 물의 시작점, 불의 시작점. 그래서 이거를 이 여기가 지금 하단, 여기는 하단전이고 여기는 중단전도 되고 상단전도 돼요. 스케일을 크게 보면 이 여기 머리까지가 이 그림 속에 들어오고, 스케일을 작게 이 땅에서만 보면, 땅에서의 순환만 가지고 봐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 이걸 뭐라고 하냐? 진, 자, 이거는 여기는 불이고 여기는 물인데, 요 그냥 불들이 아니죠. 이것들은 지금 원기니 원정이냐 하는 건요, 그냥 물과 불이라고 하면 후천적인 물과 불하고 혼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존재들은 여기다 참진자를 써준 거예요. 진화, 원기는 진화, 예, 원 뭐죠, 원정은 뭐겠어요? 그러면 진, 예, 진수. 그런데 자 보세요, 원기가 진화인데 이 원정은 뭐겠어요? 진수죠, 진수. 자 그러니까 불이 여기가 물이고 여기가 불이면, 중단전이 불이고 여기가 물이면 순환하는 중에 여기는 뜨거운 기운이, 여긴 차가운 기운이 쌓이는데, 뜨거운 기운 안에서 또 차가운 기운이 있겠죠. 거기에 다시 차가운 기운을 일으키고, 차가운 기운 안에서 뜨거운 기운이 또 불씨가 있어서, 그 불씨가 결국 이 불씨 있죠. 요 불씨가 하단전이에요. 불씨. 원기는 불이겠죠. 진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진화와 진수가 되게 중요해요. 이 시작점이 되는 것들. 진화가 여기 있고 진수가 중단전이고, 이 둘 간의 관계에서 보면 머리까지 보면 진수가 이 상단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뜨거운 기운이 등을 타고 올라가면, 여기 등을 타고 머리까지 다 큰 궤도를 가지고 볼 때, 그래서 배에서만 도는 이 작은 궤도를 소주천, 별이 한 바퀴 도는 것을 주천이라고 합니다. 하늘을 한 바퀴 돌아서 천체 운행에 갖다 대가지고요, 이렇게 배에서 이렇게 기운이 한 바퀴 도는 거는 소주천, 머리까지 도는 거는 하늘까지 포함해서 도는 거니까 대주천, 요건 땅만 도니까 지구의 자전급이라면 요거는 이제 지구의 공전급이죠. 스케일이 달라요, 두 개가. 그런데 우주를 보면 자전하면서 공전하죠. 사실은 이 두 개가 계속 돌고 있어요. 여러분 인체 안에서 이 두 개의 흐름이 있어요. 여기다 에너지만, 단전에 하단전에 에너지만 많이 넣어주시면 요 궤도가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선명하게. 그래서 일단 요거 몸의 경락을 다 열어서 선명하게 열어놓는 게 이제 공부에 되게 중요한 관절이 돼요. 여기까지만 열면요, 요거 다 열면 호흡이 한 2분 돼요. 제대로 열면. 그 전에도 열리거든요. 이제 그거는 제가 차치하고, 에너지가 충만한 채로 이렇게 열린 거를 제가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에너지가 아주 미미한데도 감각이 예민해서 열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시냇물이 흘러요. 그런 거 말고 아주 제대로 된 강이 흐를 때 우리가 열렸다고 하거든요. 그러려면 호흡 한 2분 이상 하셔야 돼요. 아니면 호흡이 더 낮은 초수도 더 오래 하시다 보면 또 열려요. 긴 초수로 좀 단기간에 하는 게 빠르니까 저희가 긴 호흡을 권장해 드리는 거예요. 호흡 길이를 좀 적게 해도 되지 않나요? 되긴 되는데 좀 시간이 더 오래 잡고 하면 돼요. 근데 호흡을 길게 하면 더 짧게 해도 축기량이, 호흡이 길면 축기량이 더 많기 때문에 호흡 짧은 것보다는 더 기간이 단축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권해드리는 거예요. 호흡 길게 하라고. 대충 저기 물과 불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단학은 인체 안에 있는 물과 불을 운용하는 법이에요. 사실 물과 불, 어떤 것보다 이 물과 불을 조절하는. 그래서 불은 위로, 물은 아래로인데, 물 안에 또 불씨가 있고 불 안에 또 물의 씨앗이 있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서로 돌고 돌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둘이 못 만나겠죠. 그래서 물과 불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게 중요하니까 물과 불의 만남을 표시하는 게 저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단학에서도 요 그림이 딱 중요해요. 요거는 위로 치솟는 건 불이죠. 아래로 흘러내는 건 물인데, 물이 위에 있고 불이 아래에 있으니까 둘이 만나죠. 이게 주역으로 치면 뭐죠? 수화.
수화 기재께죠. 수화 서로가 만나죠. 그런데 불이 만약 위에 있고 물이 아래에 있으면요 서로 못 만나요. 못 만나죠. 일방 서로 일방적으로 멀어져 가겠죠. 근데 반대로 해놔야 만나죠. 그래서 주역에서도 수화 기재 수가 위에 있으면 서로 만난다. 서로 구제해 준다. 화수 미제 불이 위에 있고 물이 아래에 있으면 서로 건져주지 못한다. 서로 못 만나니까요. 단학의 원리는 예전 어른들이 머리가 차갑고 머리는 뜨겁고 배는 차갑다는 데서 알아낸 거예요. 그럼 이걸 반대로 바꿔놓으면 한의학도 결국 이거죠. 스승화강. 여기 있는 이 뜨거움을 아래로 내리고 여기 있는 차가움을 위로 올려주면 머리는 맑아지고 배는 따뜻해지면 일단 건강에 도움이 되고 두 번째 이제 몸의 에너지체가 변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면요 몸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에너지체가 충만해지다가 변화가 더 심해지면 육체에서 벗어나서 에너지체가 독자적으로 높은 밀도를 가지고 지수화풍이나 오행기운을 원만하게 갖추고 독자적 활동을 하게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예전 어른들이 알아낸 거예요. 유체이탈하고는 다른 게 일반 유체이탈은 혼만 빠져나가서 힘을 못 쓰는데 나가서 구경만 하고 오지 힘을 못 쓰는데 경락을 빼내가지고 에너지체를 다 빼내면 인체가 죽겠죠. 에너지체에 또 에너지체의 그런 일부를 끌고 나가면 그걸 동양에서 그걸 백이라고 그러죠. 백. 그래서 흰백자 색깔이 있다는 거예요. 백은 에너지체는 색깔이 있다 해서 흰백자 써놓고 그냥 구름 같은 인간의 영혼은 구름 같다. 백 에너지체는 하얀 색깔이 있다 해서 에너지체 이거는 혼 사고작용 감정작용은 혼이 하는 거고 이것도 사실 일정 몸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몸도 있지만 이거는 경락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백은 에너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드렸었죠. 달걀 껍질이 6이라면 달걀 껍질에 딱 붙어 있는 거 있죠. 하얀 막 같은 거. 그거를 백이라고 하자 이거죠. 거친 비유입니다. 흰자를 혼이라고 하자. 노른자를 영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뭐 계란을 이렇게 부르자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말하다 보니까 나 영 먹었어 뭐 이런 게 아니고 계란을 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자. 우리 육체가 제일 껍질이라면 바로 이면에 이 육체에 상응하는 그대로 저 껍질에 그대로 붙어 있듯이 이 육체에 그대로 상응하는 세포마다에 상응하는 이런 경락체가 있어요. 에너지체가. 그걸 백이라고 하고 혼 사고나 감정작용을 맞는 혼이 있고 원신이 이제 이건 혼이죠. 식신은 혼이고 원신은 순수한 영 참나가 있어요. 알아차림이죠. 순수한 알아차림 자체가 있어요. 예전 어른들도 다 알고 쓴 거예요. 이걸 지금 서양에서 여기를 코잘체, 인과체라 그러죠. 여기는 아스트랄체, 감정은 아스트랄체, 생각은 멘탈체. 멘탈, 아스트랄. 요즘 뭐 아스트랄 하다 그러면 아무튼 이게 이 아스트랄이 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각 별마다 있는 영혼의 세계를 그냥 말한 것뿐이에요. 혼은 영은 코잘체라고 합니다. 코잘, 인과란 뜻이죠. 인과체, 원인체, 모든 것의 가장 원인이 되는 코잘체. 이건 육체고요. 그대로 육체. 물질체죠. 물질체. 백은 에텔체. 다 이게 뭐 체만 붙이면 돼요. 체를 붙인다는 건요. 다 이게 하나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 불교에서 법신 그러듯이 몸신자 쓰잖아요. 그게 그냥 육체는 아니지만 하나의 이게 각각의 그 영역이 있어요. 존재 영역들이 있어요. 저렇게 그대로 상응합니다. 자 이게 놀라운 게 동서양이 연구한 게 서로 딱 만나요. 놀라울 정도로 만나고 수련법도 똑같아요. 수련법도 거의 유사합니다. 에너지 수련법 거의 유사해요. 정신 명상하는 법 거의 유사해요. 사실 대동소이해요. 제가 다 연구해 본 바로는 다 대동소이에요. 서로 그런 방법을 연구하고 실제 실천해서 어디까지 가봤니? 해서 서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뿐이지 방법론들은 거의 대동소이하다. 자,
왕양명 선생님 답 한번 볼래요? 그러니까 진음지정이란 게 뭔지 아시겠죠? 원정을 말해요. 원정. 참된 음기의 정, 그 원정입니다. 그냥 보통정이 아니라 원정. 진양지기 그러면 원기, 근원적인 에너지. 그런데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이미 여러분 좀 눈치 있으면 힌트 진지하게 이걸 연구하신다면요. 지금 묻는 사람은 원신, 원기, 원정 따로 물었어요. 각자 다 좀 영역이 다른 거 아닙니까? 물으니까 왕양 선생님이 대본 그걸 반대하시죠. 대저 양지는 하나일 뿐이다. 다 참나일 뿐이야. 자, 양지라는 게 보세요. 원정이건 원기건 원신이건 보세요. 근원원자가 붙었다는 건요. 이건 다 선천적인 거죠. 자, 선천적인 거라는 건요. 형이상학적인 것이라는 거고 형이상의 세계에서는요. 자, 형이하의 세계의 근원인 형이상의 세계에서 이 안에 정기, 신이 다 들어있지 분열돼 있겠어요? 근원원자 붙었다는 건요. 다 하나예요, 사실은. 하나의 세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근원의 세 가지 측면을 얘기한 것뿐이지 각각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원원자가 붙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왕양명 선생이 이걸 하나로 탁 해가지고 이거 양지다, 양지. 양지가 있을 뿐이다. 참나. 순수한 알아차림입니다. 양지는 순수한 알아차림. 참나. 거기선 하나다. 그 참나에 보세요. 이 참나의 양심, 양지. 양지는 양심이란 뭐 번역하셔도 좋고 참나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왜? 왕양명 선생이 두 개를 다 써요. 진기라고도 부르고 양심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자, 정기신이 하나 안에서 갈린다. 참나가 가진 신묘한 작용을 신명이라고 하고 참나가 가지고 있는 어떤 흘러 행하는 그 어떤 에너지적인 작용을 기운이라고 하고 참 이 양지가 뭉친 거를 정액이라고 하는 거다. 정력이라고 하는 거다. 어찌 형상 장소를 가지고 그것들을 구할 수 있겠는가? 근원원자가 붙었으면 시공을 초월한 거지. 그걸 어떻게 거기서 구분을 하겠다는 거냐? 자, 보세요. 양지 자체가 원래 형이상학적인 거죠. 형이상학적 참나, 여러분 명상하시다 만난 그 참나 자리를 생각하세요. 그 참나 자리가 가지고 있는 신묘한 부분을 신명이라고, 의식이라고 하는 거고 그 자리가 우주를 운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기라고 하고 그 자리에 있는 에너지를 기라고 하는 거고 그 에너지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뭉침이라고 했는데 더 뭐라고 할까요? 생명력이에요, 사실은. 생명력을 더 밀집된 어떤 힘을 정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다. 신의 세 모습이에요. 신이 다른 종교에서 말한 신입니다. 신의 영역, 참나, 불성, 그 자리에 의식성이 있잖아요. 그거는 신이라고 하고 에너지적 측면을 기라고 하고 물질을 창조해내는 그 힘, 물질의 근원으로서 측면에서는 그 정이라고 한다는 거죠. 원정, 원기, 원신. 사실은 하나의 존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음지정, 이제 여기서 얘기가 끝나죠. 정기신 얘기는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 대단하죠. 정기신 도교의 제일 핵심 용어를 물어봤더니 그게 내가 말한 양지야 하고 지금 치는 거예요. 양심 알면 다 알 수 있어. 양심이 갖고 있는 의식성은 신이고 양심이 갖고 있는 에너지적 측면은 기고 양심이 이 물질을 만들어내는 그런 응집력, 그 측면에서는 정이라고 불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나에서 우주가 나왔다고 할 때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성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참나로부터. 그럼 참나가 물질의 근원이죠. 그럴 때 참나를 원정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는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참나로부터. 그럼 참나를 그럴 때는 원기라고 부른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아르마리, 의식, 사고 분별은 다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근원이. 그걸 원신이라고 불러서 신의 세 모습이에요, 사실은. 원신, 원기, 원정. 그거를 왕양생은 그걸 양지라고 하는 거죠. 자기 주장이죠. 양지가 이 정기신을 다 포괄한다. 그래서 이 양지로 인해서 어떤 신묘한 작용이 나면 지금 왕양생은 꼭 원신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양지가 어떤 일으키는 어떤 알아차림의 모든 신묘한 작용, 우주에 존재하는 걸 다 신이라고 부르고 양지가 우주에서 어떤 에너지의 흐름을 만들어내면 그걸 다 기라고 부르는 거고
양지가 물질을 뭉쳐서 뭔가 만들어내면 그걸 다 정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건 결국 근원이 양지에 있기 때문에 양지는 시공을 초월하니까 어찌 형상과 장소, 그러니까 형이하에서 어떻게 형이하에서 원정, 원기, 원신을 찾겠다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이 말 꼭 유념해 두셔야 돼요. 단학하는 분들도 단학이 철학적인 어떤 배경을 잘 모르고 단학을 하시다 보면 이런 식으로 접근해요. 하단전은 원정, 여기 원기, 아니 여기 이제 여기 원정, 여기 원기, 원신, 여기서 찢어져 있다고 하니까 셋이 찢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잘못된 발상입니다. 자, 그리고 아랫배가 원정을 맞긴 했지만 아랫배 중에 하단전은 사실은 원기를 맞고 있죠. 반전이죠, 사실은. 자, 아랫배가 정을 맞는 곳인데 그 아랫배에 들어가면 하단전이라는 그 씨앗은 사실은 뭐예요? 자, 헷갈리지 마시고 저기. 하단전 쪽은 정을 맞고 있지만 하단전 자체는 뭐죠? 원기잖아요. 역으로.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기운은 위에 충만하지만 원기가 중단전에서 주로 작용하지만 그 가장 씨알이 되는 그 자리는 사실은 원정으로 볼 수도 있죠. 이해되시죠? 예, 예. 그런 부분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하단전에서 원기가 어디 있겠어요? 원기를 찾으려면 어디서 찾겠어요? 하단전에 찾는 거예요. 왜 하단전이 정을 맡았다면서 하단전에서 원기를 찾습니까? 왜 단전 오고 할 때 꼭 하단전에다 합니까? 원기를 여기서 찾으려고. 여기다 관심을 줘야, 보세요. 여기다 관심을 줘야 원기가 충만해서 중단전에서 원기가 제대로 작용해요. 이해되세요? 역으로. 여기다가 뿌리에다가 비료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단전에서 원기를 찾는 거예요. 이것만 보신 분이 중단전이 기면 원기를 여기서 찾아야지. 왜 하단전에다 집중을 합니까? 하단전이 원기의 시작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몇 개만 따라오시면 돼요. 지금. 자, 예. 뭐죠? 신선고시가 있다면 지금 이제 신선고시 준비반 1차 합격 목표. 1차 객관식인가요? 때려잡으면 빈칸을 채우시오면 끝이죠. 자, 신선 필승 합격. 자, 다음 중 틀린 말은 하단전엔 원기는 하단전에 숨겨져 있다. 뭐 이러면 이게 하단전은 정기신 정인데 한번 딱 좀 땡입니다. 틀립니다. 몇 가지만 주의하시면 이런 것들 때문에 도교 경전 읽기가 너무 어려워요. 갑자기 여기는 수라고 했다가 진화는 수에서 찾아야 된다. 그러면 진자를 붙여주면 원정이 되죠. 그래서 진화를 어디서 찾느냐? 하단전에서 진화를 찾아야 된다. 이게 한의학에서도 진화, 그 명문지화라는 게 아주 그 신장 사이에 불덩어리가 있다는데 그게 원기입니다. 원기. 신장은 물을 맡은 그 장부인데 왜 물을 담당한 그 신장의 영역에서 불을 찾는가? 그 근원에 불씨가 있기 때문에 그 불씨가 원기예요. 거기가 하단전이에요. 그 있는 자리를 하단전이라고 하고 그거를 단이라고 그 단전이라는 게 단을 캐는 곳이죠. 단밭이잖아요. 그럼 단은 거기 있다. 그럼 거기서 말한 단이라는 건 그 에너지를 말해요. 에너지가 거기 숨어 있다. 근원적인 에너지가 단전에 숨어 있는 거죠. 하단전. 그거 찾아내는 게 일단 단학의 1차 목표입니다. 그걸 찾아내야 이제 그걸 키워서 내 에너지체 전반을 변혁시켜서 그 신선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견성하시려면 뭘 찾아야 돼요? 원신을 찾아야 돼요. 단학을 하시려면 원기를 찾아야 돼요. 정기는 원래 하나이기 때문에 원기만 찾으면 원정도 찾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두 공부를 신주로 하는 걸 성공부, 정기를 닦는 걸 명공부해서 성명쌍수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명쌍수. 두 개를 다 같이 못 닦으면 공부가 안 돼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석가모니께서도 여러분 견성하면 석가모니의 주장으로 아시지만 석가모니께서 견성만 하셨냐? 사실은 석가모니는 출가하시자마자 사실은 견성을 하셨어요. 근데 6년 고행을 통하여 연구하시는 거는 그 기록에 보면 석가모니 본인이 증언이죠. 다 호흡법을 연구합니다. 나머지 6년은. 견성은 출가하자마자 해요. 힌두교 스승들 만나서
사실은 거기서 갈 때까지 가요. 그러니까 선정으로는 갈 때까지 이미 다 가셨어요. 근데 그 뒤로 그러면 선정을 더 파신 게 아니라 호흡을 파세요. 숨을 멈췄다가 막 조절했다 하는 얘기만 나옵니다. 내가 고행할 때 겁나 힘들었다 하면서 초기경에 뭔 얘기가 나오냐면 숨을 멈춰봤더니 배가 찢어지는 것 같고 어쩌고 이게 다 단학할 때 겪는 증상들입니다. 단학을 해보셔야 그 말들이 제대로 와닿아요. 이런 짓을 막 하다가 어떤 답을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답에 대해서는 정확히 안 나오는데 삼문과경 같은 데 보면 답이 나와요. 나는 사선정에 든 다음에 의성신, 몸 하나를 또 만들어낼 수 있다. 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이 에너지체입니다. 그래서 티벳, 그래서 실제로 그걸 아니까 여러분 한국 불교는 밀교를 별로 중시 안 하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스토리를 이걸 아니까 부처님 가시고 나서 나란다 대학 같은 데서 인도 불교 요 불교 밀교를 엄청 요가 불교 요가 불교 밀교를요 엄청 연구해요. 그 연구 자료들이 그대로 티벳에 가 있어요. 티벳에 나란다 대학은 나중에 이슬람 공격받고 망해버렸기 때문에 그 불교 대학이 한 7세기 때 망했잖아요. 그 정보들이 어디가 있냐? 티벳 가가지고 티벳에서 그 미라레빠 같은 요, 큰 요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법을 가지고 공부해서 그 정보대로 공부해서 에너지체를 개발한 그 사례들이 지금 나왔고 그게 전승되어 온 게 지금 티벳 밀교죠. 그래서 이 밀교라는 거는 그 이 부처님도 공부하셨던 이 이런 요가적인 부분이 있어요. 차크라 열고 이런 호흡 조절했던 부분 여기서 얻으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도 밀교 공부 분명히 하셨고 몸에서 몸을 뺄 정도 또 다른 몸을 만들 정도 하셨는데 자세한 얘기를 안 남기셨고 유교 선비들도 보면은 불도 다 해놓고 이렇게 적당히 원기 원신 원정이 본래 하나야 이러고 넘어가 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냥 유교만 해서는 잘 못 배우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유교 선비들 중에도 단학까지 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계속 큰 선비들은 다 단학을 했어요. 보면 퇴계 선생님만 해도요 거기 도산 자병인가 보면 혼자 조식 호흡 고르기를 하다가 갑자기 우주를 굽어보는 그런 큰 마음이 돼서 막 그 기분으로 거기 산천을 다시 돌고 와서 다시 방에 또 공부하러 왔다 이런 얘기 쭉 써놓은 게 있어요. 거기 조식했다고 써 있습니다. 호흡 고르기를 하다가. 그럼 유교 같으면 경공부만 얘기를 해야지 조식 얘기를 왜 합니까? 호흡 고르기를 왜 얘기하겠어요? 그런 얘기하면 원래 도교 수련 하나 하고 의심받는데도 그런 말을 자기 문집에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른들은 다 이거 그때 김갱필 선생이라고 훨씬 선배죠. 태계 선생보다 조광조의 스승이죠. 그 김갱필 선생에 대한 기록만 해도 지금 내려오는 게 아침마다 친구들끼리 모여서 수식 호흡 조절하면서 숨을 헤아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지쳐 떨어질 때 김갱필 선생만 오래도록 그 호흡 조절을 잘했다. 이게 기록이 다 있어요. 남명 선생 문집에 다 나옵니다. 그런 그쪽 계통 그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남명 선생의 글에는 아예 대놓고 이 전기 이렇게 이거 돌리는 거를 술에 돌린다고 해서 이거 돌리는 것까지 아예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판본에만 있고 다른 판본에는 없어요. 왜? 제자들이 요게 나가면 안 그래도 남명 선생 호가 장자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남명이라는 말이 도교로 의심받는데 요거까지 나가면 유교 선비 아니라고 할까 봐 다 빼놓은 거예요. 그 말들을 다 빼버렸어요. 자, 이런 거는 뭐냐? 불교도 똑같다. 큰 스님들은요, 원효 스님이나 진묵 스님 같은 분들은 다 이런 단학에서 성취를 본 사람들이에요. 안 그러고는 그렇게 큰 정신적인 어떤 그 힘을 못 써요. 석가모니께서도 하셔. 그 안 그러면 그 삼문과경의 의성신을 한번 그 해설을 해보시죠. 다른 방식으로 못 풉니다. 그러니까 티벳 불교도 밀교를 포기 못하는 게 그 방식 아니고 설명을 못하니. 자, 그렇게 해서 자 진음지 자 이것도 자 왕양무 선생이 설명합니다. 진음지정 자 원정이라는 것은 자 원정은 원기의 어미고 자 보세요 물에서 불이 나오니까 물 속에서 불이 나오니까 원기는 원정에서 나오고 또 반대로 원기에서 원정이 나온다. 둘 다 맞는 말이죠. 그 얘기를. 그래서 서로 같은 것이다. 사실은 진음지정은 진양지기의 어미고 모체이고 진양지기는 진음지정의 아비이다. 똑같은 말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계속 낳는다. 그러니까 음은 양의 뿌리를 두고 양은 음의 뿌리를 두니 서로 둘이 아니다.
진실로 나의 양지의 학설, 이 모든 게 사실은 원기, 원정, 원신의 얘기는 결국 양지, 참나 얘기일 뿐이기 때문에 정말로 나의 참나의 학설을 자명하게 한다면 이런 종류의 것은 말하지 않아도 깨달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대가 편지에서 말한 세 가지 관문이니 치를 되돌리키는 것이니 구를 회복함이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심이 끝이 없을 것이다. 이 나머지 것들은 도교의 구체적 수련법들과 관련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너 끝도 없이 고민하게 된다. 일단 너 이런 거 고민하지 말고 이 모두가 참나라는 것부터 알아라. 이 얘기를 지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 여러분도 알고 단학을 공부하셔야 단학과 이렇게 이 제자처럼 지엽적인데 안 빠지고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는 왕양명 선생의 이런 증언이 귀합니다. 원기, 원정, 원신이 하나다. 이런 얘기를 누가 잘 안 해준단 말이에요. 글에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설명 안 해주면 실감이 안 나요. 이런 얘기 좋고. 자, 기운이 이렇게 돌아가겠죠. 인체와 자 기운의 흐름을 한번 볼게요. 하단전이 불씨고 상단전이 이 물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몸 앞으로 물이 흘러내리면 이게 인맥이라고 그래요. 인맥을 통해 흘러내리고 척추 속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길은 동맥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길이 있고 여기는 동맥인데 동맥은 이 지금 하단전에서 시작한 불씨가 뒤로 돌아서 상단전까지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여기 불이 붙어야 다 보세요. 물이 고여 있는데 불이 붙지 않으면 위로 안 올라가겠죠. 왜 여러분들은 기가 등 뒤로 안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느껴지기에 안 느껴지느냐? 제대로 올라가려면 하단전에서 불이 붙어야 돼. 자, 그러면 불이 붙으려면 먼저 상단전에서 내려가 줘야 됩니다. 정신을 집중해 주는 거예요. 상단전의 정신이 하단전의 정기를 향해서 딱 고정하고 있으면 여기가 따뜻해지면서 불이 나요. 근데 이때 정신만 고정해주면 약하고요. 호흡을 조절하면서 호흡을 때려주면서 불을 붙이면 여기 불이 잘 붙습니다. 이 불이 붙으면 기운이 위로 여기 있는 이 숙이 물이 기화돼서 동맥을 타고 올라가요. 쭉 타고 상단전까지 올라갑니다. 상단전 올라가면 여기 때문에 이마부터 냉해져가지고 물이 돼가지고요. 물처럼 흘러내려요. 그래서 이렇게 눈 뜨고 있어도 여러분 자세차 할 때 세차 할 때 비가 많이 올 때 유리 보고 있으면 물이 흘러내서 앞이 잘 안 보이듯이요. 눈앞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내려서요. 형체가 있는 물이 아닌데도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물이 흘러내려요. 제대로 이렇게 주천이 제대로 돌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눈 뜨고 있는데 앞이 안 보여요. 물이 흘러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이 원리 그대로 일어납니다. 이런 걸 자꾸 겪다 보면요. 태극이니 음양오행이니 이런 게요. 우리 몸에선 다 입증돼요. 그런데 누구한테나 입증되진 않아요. 실험을 해봐야 입증되지. 그래서 실험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 불이 타올라야 자 오행을 가지고 또 얘기해 보면 여기는 물이죠. 물인데 요 단전은 그럼 오행으로 뭐라고 하냐? 불이라고도 하죠. 자 불적인 측면도 있는데 또 단학경전에서 금이라고도 합니다. 금. 금이라고도 하고 비유를 들어서 쇠 중에 납이라고도 해요. 납. 납. 자, 여기 있는 상단전은 물이죠. 불 속의 물이죠. 그러니까 진수라고도 하고요. 진수, 참된 불. 참된 물. 이건 진화 그러죠. 진화라고도 하고 또 액체죠. 액체니까 납이 납 수은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납과 수은을 하나로 만들면 단이 완성된다 이런 말 듣고 진짜로 뭐 이렇게 조제해서 드시고 중금속 중독되고 그러시죠. 외단 사상을 하다 보면 저런 걸 조제하다가 중금속 중독이 돼서 더 빨리 죽고 그래요. 이건 내단입니다. 여기서 실제 흘러내릴 물을 수운이라고 하고 여기 있는 이 단단한 기운 여기서 아랫배에서 하단전을 찾아보면 요만한 알이 있어요. 크기가 중요한 건 아니고 분명히 요만한 알이 단전이 있습니다. 가슴에도 요만한 알이 있고 여기도 그만한 알이 있어요. 요 알이 기운을 엄청나게 머금어요. 또 머금고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요 기운이 불씨가 되고 거기 이 우리 아랫배에도 그 알 자리가 있는데 정신이 거기 정확히 집중하면 여기서 불이 나버려요.
아래가요 화상 입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시원하면서 뜨겁게 확 타오릅니다. 그 불씨의 근원자리가 여기에요. 그걸 금이라고도 하는 거는요, 그 기운 덩어리를 금기라고 그래요. 뭉쳐 있으니까 금기죠. 그래서 나비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오행 원리로 금생수 그러잖아요. 금이 물을 낳는다 해서 이 원정이 원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금생수 원리로 설명하기도 하고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에서 단학책을 보면요, 갑자기 금생수 나왔다가 납과 수은 얘기 나왔다 막 지나가면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뭔 얘기 하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 도교 단학서는 무서운 게요, 해본 사람이 보면 알아요. 아무리 암호를 써놨어도 해본 사람이 보면 알고요. 안 해본 사람은요, 아무리 도교 단학 그 개념 전문가라 하더라도 못 풉니다. 왜? 암호를 끝없이 변형해 가면서 써버려요. 그러니까 딱 이거 이 암호만 씁시다가 아니에요. 자기가 막 창작해서 써버려요. 각 경전 쓴 사람마다 자기가 막 더 뭔가 응용해서 써버리기 때문에 해본 사람만이 아무튼 무슨 말을 써도 해본 사람은 이게 이거야라는 걸 알죠. 그러니까 풀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뭐 엄청난 그 다른 표현들이 있어요. 다 상관없고 본질은 이겁니다. 물이 흘러내리고 기운이 단단한 그 금기운이 치고 올라간다. 자, 그래서 자 이 금기운은 숫자가 오행에서 숫자가 뭘까요? 38목 27화. 그래서 이 불은요, 불이란 측면에서는 이게 숫자가 7이에요. 7. 금은요 9에요. 9. 사구금. 그래서 오행 중에 금의 수는 9입니다. 그래서 이 금을, 자 보세요. 이 황금을 금단이라고 하죠. 요 금기가 원래 어디서 온 친구죠? 이 금기는 상단전에 있어야 되잖아요. 금기를 상단전을 올려 보내면 여기에서 이제 금단이 배양되는데 머리에서 이 금단을 우리가 살이라고도 하고 현주라고도 해요. 도교에서는 현주. 불교에서 살이라고 하는 게 그 물질적 살이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살이라는 그 용어가 어떤 도의 결정체를 뜻한다고 볼 때 현주, 현묘한 구슬이 상단전에서 이제 자리를 잡아요. 근데 하단전에 금기가 올라간 거예요. 금이 제자리 찾아간 거고, 자, 이 금을 금에 관련된 숫자가 9죠. 그러니까 구전환단이라고 해서 9번 단을 닦는다. 이 단약을 금단을 그러니까 상단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건 여기도 있고 여기 있는 건 여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단에서 우리가 이 금단을 찾아요. 하단에서 배양된 거를 찾기는 상단에서 선명하게 드러나요. 눈앞에 빛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단학을 하다 어느 경지에 들어서면 눈앞에 빛이 선명하게 뜹니다. 이게 이 빛이 금단이 아니라 내 안에 그게 생겼으니까 밖에 발광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단이 얼마나 익었는지를 요 빛을 가지고 아는데 요게 생기면 빛이 뜨고 하면 처음에 빛 뜨면 이제 좀 뭐가 생기나 보다고 단학이 아주 정순하게 그 몸의 변화가 다 일어나야 돼요. 갑자기 빛만 나오는 거는 정신에 비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견성만 해도 빛 보니까 그게 아니고 단학의 경과에 맞춰서 나오는 빛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빛을 보고 내 뇌에서요, 뇌수 안에서 물이 찰랑거리고 거기 전기가 꽉꽉 밀도가 높아지는 게 다 느껴져야 돼요. 그러려면 대주천이 원활하게 돌아야죠. 대주천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중에 빛이 나오면 그 빛은 이제 다르게 판단합니다. 단이 익어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단이 결국은 금기죠. 금기에서 금단이고 금단이 순금이 되려면 9년 걸린다. 구전환단, 단약을 9번 굽는다 해서 9번 구워야 진짜 쓸만한 금단이 된다. 이런 9라는 숫자가 자꾸 등장하는 거는 금이 원래 숫자로 9고, 그러니까 9가 또 양수 중에 제일 센 수죠. 태양수죠. 아, 제가 죄송합니다. 6, 7, 8, 9. 자, 6, 7, 8, 9 가지고만 하면요. 주역 강의 때 하도 했던 거라 9는 태양수예요. 자, 보세요. 양은 홀수가 양이고 짝수는 음수예요. 음수는 작은 게 더 큰 거예요. 쪼그라든 힘이 큰 거죠. 그러니까 이게 태음이 돼요. 이게 소양이 되고 요거는 소음이 됩니다. 별게 아니라 주역 때들 했던 건데, 자 보세요. 이번에는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양 이걸 나눠서 양이 작죠. 아직 양이 크죠. 쪼그라들기 시작했으니까 음이 작죠. 음이 크죠. 이걸 숫자로 표현하면 제일 많이 쪼그라든 숫자는 6이죠.
그 다음은 8이죠. 쪼그라드는 쪽은 짝수가. 홀수는 양이기 때문에 7이고 9예요. 주역에서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주역에서는 점쳐 쓸 때 결과가 이걸로 결정나요. 그래서 6, 7, 8, 9의 흐름이 중요해요. 지금 내가 어느 흐름에 있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왜? 내가 지금 점을 쳤는데 7이면 당분간 9도 양이니까 당분간 양 일변도로 간다는 얘기고, 점을 쳤는데 9가 나오면요 곧 음으로 바뀐다는 상황이고, 자 그런 것처럼 9번 단을 구워야 된다는 건요 양의 극치까지 가자, 순양지체가 되자는 거예요. 에너지체를요, 에너지체 어떤 음기도 다 벗겨내고 완벽한 에너지체, 청정 에너지체를 만들자는 걸 구가 상징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티벳밀교에서는 청정 환신을 만들자 하는, 그게 동양 이쪽에 와서 오면은 숫자로 구가 돼요. 완전한 구 그 9번 단을 구워서 완전한 순금을 만들어내자,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표현만 좀 달라져요. 동양에서는 그 구라는 게 제일 수의 극치잖아요. 그래서 수의 극치면서 양수의 극치예요. 그래서 그 단을 왜 9번 구워야 되고, 그 한의학에서는 구중구폰이 9번 이렇게 뭔가 많이 하죠. 법제를 할 때. 그래서 단도 한의학처럼 9번 구운 단이 진짜 단이다 할 때, 여기서 말하는 구한이라는 거는, 자 보세요. 7이 돌아왔다는 거는 원기를 찾았다. 아랫배에서 원기를 찾아서 배에 불을 일으킬 수 있게 됐다는 소리고요. 불을 회복했다는 얘기니까. 여기 지금 나오죠. 숫자. 구한이라는 거는, 구를 회복했다는 거는 금기가 자체가 구니까, 자 보세요. 금단이 상단전으로, 금기가 상단전으로 회복 돌아가서 제대로 된 단을 찾았다. 이런 의미로도 쓰고, 순금을 만든다. 9번 재련해가지고 순금을 만든다. 이런 의미로도 쓰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악 잘 닦자는 얘기예요. 삼관문이라는 건요, 보세요. 이 하단전이 동맥 타고 올라갈 때 중요한 세 가지 관문을 겪습니다. 먼저 하단전에 상응하는 옥 꼬리뼈 미려관을 넘어가요. 거기 넘어갈 때 야릇하고요. 꼬리뼈 탁 넘어갈 때, 꼬리뼈 아래 일단 회음 지날 때 되게 야릇합니다. 뭔가 이렇게 좀 성적 느낌이 들 정도로 야릇해요. 혼자서 무슨 짓이야 막 이런 단이, 그냥 단이 지나간 거예요. 이 우리 여러분 몸 안에 전기가 뭉클뭉클하게 거길 지나가요. 그래서 위로 올라갈 때 관문 하나를 지나는데 꼬리뼈를 지나요. 여기 이제 하단전에 상응하는 거고, 그 다음 중단전에 상응하는 게 협척, 이 심장 뒤쪽을 지나가요. 그 다음 마지막에 옥침, 머리골, 머리 옥침이 여기 관문을 넘어서 이제 정수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세 관문이니 칠반이니 구안이니 하는 거는 단학의 가장 기본 요령. 그러니까 요런 거 가지고 너무 정신 잃지 마라. 그냥 참나 안에 정기신 다 있다는 것부터 알아라. 이제 왕양명 선생은 단학법을 강의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걸 더 얘기해 줬으면. 자, 왕양명 선생 얘기를 미리 들은 이유 아시겠죠? 시간이 겁나 가버렸는데요. 제가 무슨 짓을 한 거죠? 정기신이 본래 하나다, 이 얘기 하나 들으려다가. 근데 지금 설명 꽤 드렸어요. 진도 나가볼게요.